예, 반갑습니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최근에 남상일 씨가 진행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러라는 프로그램이 신설 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안에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우리 소리도 열심히 배우시고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사업도 하시는 우리 리타 이숙자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하시는 사업 쪽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가요? 예, 경기도 광주시 오포 지역에서 예. 저희가 왕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근자에 그 왕구 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수출도 하시고 좀 그런 편인가요? 아니요, 수출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냥 저희가 이제 국내 내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어떤 자잘한 그런 그 외부에서 또 외국에서 또 가져오는 그런 부속품이라든가 부품도 좀 있나요? 이제 부품이나 이제 부속품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OEM으로 완제품을 해서 이게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사업하시는 짬짬이 소리도 공부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네. 그 우리 소리 공부하게 되신 그런 계기는 어떠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마음을 좀 내셨어요? 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지역이 전라남도 해남 지역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좀 진도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리에 좀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편이었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그 저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는 시골 지역이 굉장히 좀 낙후돼가지고 이제 길 같은 게 그런 게 제대로 마을 그 진입로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명절이나 이제 그 정월 대보름 이제 뭐 그 명절 때는 항상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그 동네 그 진입로 길을 이렇게 좁은 이렇게 길이었는데 샛길이었는데 이제 넓게 농로를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버님이 이제 그 동네 그 이장도 하시면서 그 많이 저기를 하시면서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걸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무엇을 받는다. 그 이제 그런 그 저기 형식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농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동네 청년들하고 농악을 하시면서 동네 집집마다 이제 그 집 그 지심 받기 같은 거 이제 해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보리면 보리, 쌀이면 쌀 그런 거를 이제 걷어가지고 그 동네 그 농로를 내시는데 그 사용을 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그 저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농악놀이 그를 그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예, 보고 자랐습니다. 해남의 지금 고향 이야기.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고향의 우리 전통 중에서 참 소중한 전통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농악패가 네. 그렇게 마을을 위해서 한번 또 지신받기 해서 놀아주고. 네. 또 사실은 그 저 주인장들이 네. 돈을 조금씩 또 내주시면은 그렇죠. 수고했다고 또 고맙다고 그럼 네. 그 돈을 딱 모아가지고 마을에 네, 뭐 마을 다리를 길. 놓거나 네. 길을 넓히거나 네, 또 뭐 또 못 사는 분들 도와주기도 했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예 아, 예. 그런 민속놀이가 네네 아 그렇게 아버님 또 옆에서 보면서 그런 게 지금 해남에서는 그런 놀이 어때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지금 현황에서는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전통이 많이 현대화가 돼 가지고 이제 네, 그런 전통이 네. 많이 이제 지금 사라지는 이제 편이고요. 이렇게 그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활동을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는 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을에서는 그게 많이 지금 전통이 좀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를 그렇죠. 많이 지금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마을에 농악대가 아마 좀 마을 농악대 또 풍물단이 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나이 드신 네. 분들만 좀 있어가지고. 네네. 네. 이제 저 우리 이숙자님은 이제
동네에 아버님이 또 그런 또 동네에 또 일을 보시면서도 그런 이제 품을 구토하고 그런 네. 기억이 나시는군요. 우리 익숙자님이 생각할 때 아, 이게 우리 소중한 것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좀 들어본다면 이게 우리 거였는데 또 집안 어르신들은 우리 집안에 제일 오래된 것 그러면 장롱 아마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네네. 집안에 우리가 좀 오래된 것 또 우리 집 전통이다 할 만한 것들이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려서부터 그런 이제 정서가 좀 깃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네에서 옛날에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그 국국 다니다고 오셔가지고 아, 저희 집에서도 그 저기를 활동을 하셔 그 장소를 빌려드렸어요. 저희가 아. 마당이 넓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분들 이제 공연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국국단이 오시면은 그 공연하시게끔 장소를 빌려주시고 이제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구경을 많이 했거든요. 국국단에서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정서가 깃들어서 그런지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그 결혼해서 살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잊고 살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그 난타를 제가 배우게 됐었거든요. 난타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그 이거 소리를 그 하시는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소리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 이제 우리 입수자님이 소리 배우신 얘기 이제 잠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예전에 고향에서 그 순회 돌아다니면서 공연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시골 출신들이 아마 그거 좀 알 거예요. 네. 도시산 분들이야 뭐 서커스단 정도 좀 봤을지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공연했던 이제 그런 이제 여성 국국이라든가 창극을 네. 이제 보셨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리고서 이제 그게 나이 들어서 세월 또 흐른 다음에 그 내가 또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한번 시도해 봤던 게 이제 난타하고 소리였네요. 네네. 근데 난타 쪽은 어떠셨어요? 배울 때 좀. 난타도 이제 저희가 성당 제가 성당을 네. 이제 다니면서 성당 활동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난타를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됐는데 난타도 참 그 우리 그 박자가 우리 저기 전통 이렇게 그 국악 소리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난타도 어르신들도 모시고 저희가 또 공연도 하고 또 방송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평화방송에서 저희 방송도 한번 탔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소리 배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소리를 배우게 됐거든요. 근데 제 그게 그동안에 제 안에 그 우리 소리 그 정서가 그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찾지 못하고 있다가 그 하시는 소리 하시는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소리를 배우고 제가 활력소를 찾게 된 거죠. 그래요. 예. 직접 판소리 배워보고 또 남도창이나 이런 걸 직접 불러보고 이제 그랬을 때 좀 예전에 듣던 것하고 이제는 불러보는 것하고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좀 어떠셨어요? 좀. 예, 그렇죠. 들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 전문 이렇게 하시는 그 선생님들만 제가 아 우리 소리는 어렵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우리 소리 배우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조금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요즘에는 조금 그 많이 있고 해서 제가 소리를 배워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 정서에는 소리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어때요? 이제 좀 그 몇 년을 배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또 소양도 있으시고 또 잘 부르시고 이제 이런 정도쯤 되고 그러면 이제 성당 그런 봉사활동 때쯤 네. 어떻게 좀 같이 좀 어르신네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을 위해서 부를 기회도 좀 있고 어떤 그런 위로가 되든가요? 어때요? 네, 가끔 있습니다. 아. 네, 소리 그 어르신들 앞에서
들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어떠세요?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이숙자님이 이 소리도 좀 난타도 좀 배워보셨고 소리도 좀 하시고 이제 그런데 또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또 다른 어떤 그런 계획이나 꿈이나 그런 것도 좀 있으신지 어떠세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시들 다 같이 어울러서 즐겁게 배우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뭔가 또 다른 활동을 하는데 어디 좀 대회도 좀 나가보시고 그렇게는 없으세요? 그런 생각은? 네. 지금 열심히 좀 배워가지고 저도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도 소리 하는데 한번 예, 나가보고 그렇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남 앞에 자꾸 서고 또 지금도 이미 그 봉사활동 하시면서 네. 자주 남 앞에서 서서 또 땀 흘리시고 또 그렇게 사랑 나누시고 소리도 나눠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 자신에게 뭔가 그 선물 하나 주고 추억 하나 준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쪽은 어떠세요? 이제 사업을 그 사업체를 이끌고 계시는 또 그런 입장이신데 네. 요즘 경기라든가 앞으로 좀 어떠세요? 지금 좀 그동안에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좀? 네,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네. 어디 그 중국 쪽하고 관계 네. 때문에 어려웠던 적도 좀 네. 있었다면서요? 예, 네, 예. 그 사드 그 네, 문제도 네. 있고 해서 좀 네. 좀 애로사항이 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많이 더 좋아진 예, 그래요, 편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우리 국내 쪽에 완구류가 내수 쪽은 좀 어떻든가요? 그 신장세라든가 앞으로 좀 그 전망하시는데 아이들이 더 출산율이 뭐 예. 많아지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좀 신장률이 많이 떨어진 지금 그렇죠, 예, 현 시점이고요. 예.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도 내수 시장에. 그래도 그 리타님은 그런 그 외골수로 그쪽 사업을 그래도 굉장히 오래 해오신 편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한 10년. 아 그러시군요. 네,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요. 우리 소리로 위안 삼으시고 또 우리 소리 가지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리타님 자신을 위해서도 작은 선물 하나 추억 하나 준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소리하고 같이 한번 좀 즐겁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막국방읏 찬자리요 난 것이 님뿐이라 보고지고 한양난군 보고지고 보리정 정별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을 공부어 별을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 신혼 금수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빛이 꺼져 막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측 참모 이루니 오정몽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빌어올래요 다정으로 변지하고 한장은 눈물로 님무화상을 그려볼까 이화일치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좌우물령 단장성은 비만 많이 와도 임무생각 녹수부용은 연계는 체련여와 체룡망체 여부 뽕따는 여인네들도 당군생각 일반이라 날보다는 좋은 팔자 공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복중구원 이대고 들면 무덤 앞에 선난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인난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 사후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누이들은 말이냐 항성 동고